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킷에 대한 오류 제어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관리 분야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패킷 오류 제어 또는 패킷 데이터에 대한 오류 제어,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뭐 에러 제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도 같은 의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패킷이란 것은 데이터 비트를 묶어 놓은 덩어리를 말합니다. 데이터의 전송 단위이기도 하고, 데이터와 제어 신호가 포함된 이진수의 비트 그룹입니다. 이게 조금 더 정의로서 어울리네요. 그리고 오류 제어라는 것은 전송된 패킷의 부호적 오류를 검출하고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검출하는 작업과 그것을 보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류 제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오류 제어라는 것은 오류를 검출하는 기법하고 오류를 복구하는 기법, 이두 개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어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와 제어 신호가 포함된 이진수 비트 그룹에 대해서 그러한 패킷들에 대한 부호적 오류를 검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복구하는 기법,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 부호적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를 보정하여 정확한 패킷을 재현하는 기법을 패킷 오류 제어 기법이라고 하고, 그러한 패킷 오류 제어 기법의 발생 원인을 보면, 패킷이 지연되거나, 또는 패킷이 손실되거나, 패킷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손실이고요. 순서 오류나 지연들은 복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복구가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혼잡 상황으로 인해서 패킷이 지연되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슬로우 스타트나 그다음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나 패스트 리커버리나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 오류 검출 기법이나 오류 복구 기법을 쓸 수가 있다는 점. 순서가 오류, 패킷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는 순서 제어 기법을 쓰면 됩니다. 즉, 패킷 헤드에다가 시퀀스를 달아주는 거지요. 그럼 수신 쪽에서 그 시퀀스에 맞게끔 패킷을 조합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가 우리가 송신 쪽에서 패킷을 보내면 수신 쪽에서 그 순서대로 도착하리란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드에다가 패킷의 순서를 달아서 주죠. 그러면 인터넷 네트워킹 환경을 돌아다니다가 패킷이 조합이 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수신 쪽에서 이제 조합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오류 검출 기법들은 모든 원인에 다 검출 기법은 써야 된다는 점. 그래서 꼭 손실에만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오류 제어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오류를 검출하는 기법과 오류를 복구하는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류 검출과 오류 복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 검출과 오류 복구로만 나누기에는 제어 기술들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출과 복구를 동시에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표를 좀 나눠봤어요. 순방향 오류 정정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후방향 오류 정정이라는 거예요. FEC와 BEC로 나눠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순방향 오류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순방향 오류 검출, 요걸 콜렉션이라고 하지 않고 디텍션,
디텍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순방향 오류 검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후방향 오류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FEC라는 용어도 정정이라는 용어도 함께 쓴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얘는 후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송신에서 수신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고 후방향은 수신 쪽에서 송신 쪽에 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방향 오류 정정의 대표적인 기술은 패리티 체크와 블락섬 체크와 체크섬, 해밍거리, 해밍 디스턴스, 그 다음에 CRC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CRC는 풀이형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패리티 체크는 다 아시는 것처럼 1바이트 구조에다가 패리티 비트를 하나 붙이는, 즉 7비트 데이터에다가 패리티를 하나 더 붙이는 아스키 코드를 제가 나머지 1비트로 붙이는 구조를 말하고요. 한개 비트에 대한 오류 검출이 가능해요.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락섬 체크입니다. 다수 비트에 대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리티 체크를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고, 해밍 거리는 비교되는 두 패킷의 이진 비트 수가 일치하지 않는 개수를 체크합니다. 주로 이제 메모리상 데이터를 체크할 때 많이 씁니다. 앞에 있는 이 이진 비트와 뒤에 있는 이 이진 비트가 지금 보면 요것과 요 비트가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해밍 거리를 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밍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 수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해밍 거리가 0이 되면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되고. CRC는 또 다른 이제 제가 꿀떡 멘토링에서 CRC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CRC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순환 중복 검사를 의미합니다. 순환 중복 검사. 이게 이제 그 순환이란 이 사이클릭이란 용어를 쓰는 게 보면 그 CRC 발생 코드를 이용해서 CRC 발생 코드를 이용해서 기존 데이터와 XOR 연산을 한그 나머지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환 중복 검사라고 순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CRC 발생 코드는 뭐 디바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디바이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바이드 코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디바이드 코드를 가지고 원본 데이터와 XOR 연산을 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원본 데이터에다 붙이는 작업한다. 요거는 별도 꿀딱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상세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요 정도 정의는 알고 계시고 그는 순방향 오류 정정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다. 후방향 오류 정정 기법은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자동 재송 요구하는 ARQ 기법을 후방향 오류 정정 기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재전송을 요구하는 기법이죠. Stop and Wait가 있고 Go Back N 있고 Selective Repeat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개선된 기법이에요. Stop and Wait는 하나의 프레임 단위로 송신하고 수신해서 체크해 주는 겁니다. 하나씩 아무리 대역폭이 넓다 하더라도 한 프레임 단위, 즉이한 패킷 단위들 패킷만 한 패킷을 받아서 오류 체크를 하고 그 다음 패킷을 받고,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면 그 다음 패킷을 받는 거죠. 있으면 그 패킷을 다시 재요청하는 거고. 이게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Go Back N입니다. 그래서 송수신 프레임 순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송신 측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요. 수신 쪽에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신 쪽에서 패킷을 쭉 전송하다가 중간쯤에 패킷이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수신 쪽에서는 그 오류 난그 이후, 모든, 오류 이후에 모든 패킷을 재전송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버헤드가 생기겠죠. Selective Repeat는 송신, 수신 모두 슬라이딩 윈도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오류 프레임, 즉 오류 패킷만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때 말하는 이제 그 윈도우란 용어, 이 윈도우는 우리가 아는 윈도우즈가 아니고 송신과 수신에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버퍼의 크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정리를 또 해놨어요. 버퍼의 크기입니다. 그 버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버퍼를 갖고 있는데 버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나면 시프트 시킨 다음에 슬라이딩 한 다음에 또 전송하고 또 슬라이딩 한 다음에 전송하고 이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용어를 쓰고 그게 송신증만 있느냐, 송수신 다 있느냐에 따라서 고백행과 셀렉티브 리피트로 나눈다는 점. 이해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